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면서 지난주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눴죠. 그건 예수님의 공생애의 끝, 생애의 끝, 그리고 이 세상 생활의 끝, 육신 생활의 끝이라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곳을 향해 가시는데 예루살렘은 그 제자들에게는 영광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예수님은 아마 거기에서 뭔가 쇼다운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아마도 왕에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무슨 예수님을 따르면서 두버릇이나 은이나 뭐 금이나 동이나 전대를 가지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면서 그들이 뭐 대단한 영화를 꿈꿨을까 하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형태이든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그 어머니도 가세하여 치맛바람까지 동원되어서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나라에 임하시거든 주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그게 어떤 모습인지 그들이 아직 잘 몰라요. 이 세상에선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든지 아니면 왕의 위엄이든지 아니면 어떤 것이든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간절히 원하고 꿈꾸는 것은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사랑하던 그 제자들이 좌우편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톤으로 오늘 우리 자녀들을 앞에 놓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그 얘기가 여러분 좀 동정이 가지 않아요? 네? 옛날에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그 말한 게 아우 저 아직도 예수님을 그렇게 3년씩 따라다니고도 변한 게 하나도 없는 저 파렴치한 놈들 그런 생각이 들었었지 그죠?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니까 약간 마음이 울컥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아들이 주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잠깐 제껴놓고 함께 있던 제자들이 일제히 비난을 했어요. 왜 비난을 했을까요? 나도 지금 하고 싶은데 참고 있었거든. 근데 쟤들이 벌컥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야 정말 치사하다 치사해 하고서 이제 막 비난을 자기들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오늘 왠지 마음이 그래요. 예. 야고보와 요한 비난할 생각 별로 없고요. 그 어머니 비난할 생각 더 없어요. 예.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제가 비난할 생각이 전혀 없네요. 원래 좀 비난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그냥 다 안쓰럽네요. 그 전에 온누리교회에서 부목하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입시철을 두면 큰 교회니까 이제 수능 보는 날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시간별로 기도회를 한대요. 첫 시간이 국어면 첫 시간에는 국어에 대해서 기도를 학부모들이 쫙 그대로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둘째 시간 수학이면 둘째 시간 다 모여서 수학에 대해서 기도를 아니 자기들이 시험도 안 보는데 국어에 대해서 뭘 기도하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처음에 그 교회에서 그 기도회를 첫 시간을 인도하라고 맡았는데 들어갔는데 기가 막히더래요. 아니 공부는 쥐들이 해서 쥐들이 성적대로 보는 거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랬대요. 이 세상 시험만 준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시험도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부모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 노멘. 아멘을 아무도 안 하더래요. 썰렁하게. 그래가지고 기도회가 썰렁해져서 빨리 나와가지고 난 이거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학생의 베테랑 학생의 베테랑 목사님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입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니 딱 들어가더니 하나님 모르는 문제도 맞게 해 주시고 아니 모르는 문제는 생각나게 해 주시고 그랬더니 전부 다 아멘 그러더니 찍은 것도 맞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멘 성령의 도가니가 돼가지고 그냥 뜨겁게 여러분 첫 번째 분이 맞아요? 두 번째 분이 맞아요? 아니면 둘 다 틀려요? 예. 근데 그 주제는 뭐였냐면요 시험은 애들이 보는데 학부모가 기도하는데 그들과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시험? 그거 아니죠. 사랑이죠. 사랑. 그죠? 사랑. 그 부모들이 기도하는 것은 예, 그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두 번째 기도 인도하신 분은 예, 그 마음을 물론 찍은 것도 맞게 이건 조금 지나쳤어요. 예, 찍은 것도 맞게 그래갖고 잘 맞은 것도 없죠. 그런데 그 사랑의 마음 제가 이 야고보와 요한을 좀 옹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를 옹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그들이 돌로 맞을 뻔 알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풍랑도 맞고 비바람도 맞고 그리고 오해도 받고 그들의 공동체에서 제외도 당하고 외면도 당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저는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또 그 어머니는 위대하다. 어머니가 말이죠.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확실치는 않지만 마리아의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 살로메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과 육신의 사촌이에요. 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예. 근데 제자들이 그걸 비난해요. 우리가 이걸 보니까 야 예수님을 3년간 따라도 역시 세상적인 명예욕에 가득 차있고 그들은 역시 큰 자가 되려는 욕심만 부리고 있구나. 별것 없구나. 다 거기서 거기 갔구나.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별것 없어요? 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뭐 나 교회 다니고 계속 그렇게 하고 우리 부모 뭐 새벽기도 하고 했지만 뭐 별로 다른 것도 없네 뭐. 뭐 내가 뭘 다르고 우리 집이 뭘 다르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뭐 우리가 뭘 별로 다른 게 있나 정말일까요? 여러분 정말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뭔가 마음속에 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뭔가 마음에 슬픈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바로 이 앞선 19장에서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베드로는 정말 생명의 말씀 여기 계시오니 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뭐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베드로인데도 베드로조차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도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아니 왜들 그럴까요, 여러분? 왜? 예? 왜들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마도 소위 잠언에 나오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 것 같아요. 잠깐 동안 악인의 형통을. 왜냐하면 자기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리고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생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늘의 일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고 그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의 배와 이익과 그리고 지갑에 넣을 돈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상당히 잘 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한 달간 예배를 안 나오니까 길가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수염이 이렇게 거출해가지고 옷도 좀 남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면 예배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니까 참 그렇지.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벤츠 S시리즈 딱 뽑아가지고 딱 타고 딱 내리면서 번쩍번쩍하게 딱 해가지고 뒤에서 골프백 딱 꺼내고 말이야. 그래서 저 사람이 로또를 맞았나 뭐 아니면 일도 안 하고 저렇게 놀러만 다니나 그랬더니 명함을 딱 꺼내서 주는데 보니까 전에 없던 직함이 하나 딱 붙어있고 지금 어디 갔냐 하니까 바이어들이 지금 여러 군데서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접대하는데 너무나 바쁘다고 지금 비즈니스 클래스 빨리 끊어가지고 지금 출장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이야. 혹시 거기에 아주 특급 호텔 좋은 거 하나 아는 거 있어요? 물어본 유스 호스텔은 내가 아는데 그리고 돌아서 가는데 마음이 허전하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새벽 기도 가고 그냥 얼굴만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예배도 안 나오고 그냥 주말에 잠 티리 자니까 그냥 얼굴도 뺀질뺀질하고 나는 지난번에 조금 남은 거 건축원금 했는데 저 사람은 벤츠 뽑아가지고 그래 저렇게 야무지게 살아야지 세상은 승리하는 거지. 우리는 그냥 그래도 예수님 믿고 사는 거지.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슬프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도 뭐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악인의 형통.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들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힘도 쓰는 것을 가끔씩 볼 때 마음이 왠지 우울해지는 거죠.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형통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더 해봅니다.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먼저 좀 묵상하면요. 악인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예? 악인은 잘될 소지가 높아요. 왠 줄 아세요?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이죠. 이기적인 사람이 일단은 잘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들은 악인은 즉 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땅과 현실, 눈앞에 있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밝아요. 제가 유학하고 있을 때에 그 대학 식당에서 밥을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피를 마셨는데 학생들에게 그 열쇠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돈을 입금을 시켜놓고 돈을 안 내고 왜냐하면 인건비를 줄이려고 커피 자판기에다가 이렇게 키를 꽂아서 돌리면 돈이 빠져요. 돌리진 않고 참 꽂아놓으면 돈이 빠져요. 근데 그 빠지면 이제 커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키를 빼갖고 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커피를 한참 마시고 있는데 누가 와서 누가 저 키 안 뽑아갔다는 거지. 누가 키를 안 뽑아가지? 하도 보니까 제가 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뽑아왔더니 제가 신학을 하는 줄 아는 독일 친구가 현실 감각이 없다. 신학하는 사람들은 현실 감각이 없대.
커피 키 꽂은 것도 안 뽑아가고 말이지 그렇다는 거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 근데 그게 뭐 제 생각에 그렇게 대단히 훌륭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현실 감각이 없을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현실 감각이 높아.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어디서 마시면 더 싸고 맛있고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들이 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냥 우리는 어차피 뭐 이 커피나 저 커피나 뭐 그냥 한 잔 마시면 되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 따져가지고 효율성도 따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떨 때 그런 게 되게 멋져 보여요. 예, 유대인들이 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알렉산더의 후예들이 이제 헬라 문명을 온 세계에다가 전파할 때에 그들의 문화와 또 그들의 예술과 그 모습들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지만 꽤 멋져 보여요. 꽤 멋져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동경을 하는 거야. 약속의 땅에 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살고 있던 부족들이 꽤 멋져 보여요. 꽤 멋져 보여요. 왜냐하면 그들은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에 밝고 재리에 밝아요. 투자할 것을 잘 알고 사람의 경제 심리를 잘 읽고 이 관시, 관계에 치중하고 사람의 환심 사는 법을 잘 알아요. 사람을 부릴 줄 알고 무시할 줄 알고 갑질할 줄 알아요. 냉혹하게 자를 때는 뒤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앞에서 존경을 해요. 필요할 때 돈 쓸 줄 알고 목적을 위해서는 뇌물도 줄 줄 알고 그리고 보이는 데서는 기부도 할 줄 알아요. 대부의 알파치노처럼 목도 따지만 그러나 큰 봉투 기부도 하면서 스포트라이트도 받죠. 그게 악인의 형통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땅에 속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은 또 성실하기까지 하죠. 쓸데없는 데 낭비하지 않아요. 약속도 잘 지킵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요. 그런 사람은 땅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에요. 모든 것이 거품 같습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만 생각할 뿐이죠.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희생하려 들지 않습니다. 위대한 구호를 외치지만 자기가 공천이 안 되거나 결국 자기가 대권 후보가 안 되거나 결국 자기에게 명예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칼을 뽑아요. 파괴를 서슴지 않아요. 대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말해요. 그러나 결국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할 때, 가진 것이 힘을 쓰지 못할 때 그들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이란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악인은 형통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결국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 형통이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인의 운명입니다. 잠언 24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아멘.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부러워해서 될까요? 그들과 같이 생각해서 될까요?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주님께서는 물어보시면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다스리고 주관하고 그것으로 그들은 큰 자가 되는 줄 알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으뜸이 아니라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생명을 내어주는 자들이 될 것이다. 제가 성경하고 말을 좀 바꿨죠? 되어야 하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써 있는데 저는 그렇게 될 것이다. 제 성경은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안 보여요? 여러분 은혜 안에는요 해야 하리라는 말이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제 성경에 다 그래야 하리라 기도해야 하리라 말씀대로 사야 하리라
전도해야 하리라, 하리라로 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걸? 아닌가 보세요. 나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됐는지. 야고보는 헤롯에게 처형을 당해서 순교해요. 요한은요, 에베소에서 오래 살다가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서 거기에서 채석장, 광산에서 일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애를 보내요. 그러나 야고보는 위대한 주님의 편에 서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에 열린 하늘을 통해서 마지막 날의 일들을 기록해요. 자, 그들이 걸어간 삶은 형통일까요? 아닐까요? 예, 일단 형통 아닙니다. 예? 악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상에서는 그들은 너무나 힘들게 살았고 고통받았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형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형통했느냐? 악인들도 형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땅을 사랑하고 이 현실을 잘 알고 잘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했는데 문제는 그게 오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래 가지 않았다. 전기밥통에 밥을 해놓으면 얼마나 가죠? 얼마 못 가는 것 같아, 그죠? 저는 혼자 있으면 가끔 버려야 돼. 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뭐 먹고 들어가면 버려야 돼. 얼마 못 가요, 여러분? 문제는 이 세상의 형통이, 이 악인의 형통이 별로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몇 년도에 죽은지 아세요? 1987년에 죽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먼저 최고의 부자라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 이병철 회장이죠. 가난했던 시절에 그 사람의 존재는 신화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87년에 죽으면서 남긴 질문이 있어요. 그것을 어떤 철학자가 책으로 편했습니다. 백만장자가 남긴 마지막 질문.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죽음을 앞두고 천국과 죽음에 대한 24가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나라는 언제 임하는가? 해가지고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한 질문을 24가지를 남겨서 그 책이 나온 거예요. 백만장자가 남긴 마지막 질문. 내용을 안 읽어보더라도 그거 뭘까요? 그의 형통은 오래 가지 않았다고요. 근데 마지막에 끝이 나버리니까 그것은 형통이 아니에요, 더 이상. 예? 그의 성공이 끝나버림으로 그의 성공은 더 이상 성공이 아닌 거예요. 불행하게도.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죠? 그들은 그들을 보면서 좀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말이지 저렇게 대리석 기둥이 세워진 집에서 정말 하늘도 있고 고대 사회에서는요 귀족들이 오늘날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수세식 화장실 뭐 처리시설 다 없지만 그들은 오물 냄새도 안 맡고 살아요. 오물은 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성만 가도 귀족들은 꼭대기층에 살고 화장실은 밑으로 뚫려 있어요. 그래서 오물은 밑으로 다 쏟아내면 제일 밑에 있는 하층 계급 사람들이 냄새 맡고 살고요. 귀족들은 하늘 위에서 사는 거예요. 그들이 보지 않았겠어요? 백옥처럼, 천사처럼 하고 사는 그들을 말이죠. 그들에 비해서 그들은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가. 그래서 그들을 부러워했는데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과 그들은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의 주위에 있었고요. 뭐 좀 도망갔어도 멀리 도망가지도 못했어요. 주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다 만났어요. 그리고 몇 날이 못되어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방언으로 그 주의 복음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위해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은 병들어 죽거나 쫓겨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영광되이 순교하고 주님 좌편과 우편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피할 방법이 없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목소리가 작다.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사는 것은 이제 물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예, 뭐 독일 패스는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이제 물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네, 그러면 이제 미안합니다. 더 이상 물릴 수 있는 거 없어요. 더 이상 다른 선택의 여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마신 잔을 우리도 마시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고통과 눈물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조금만 불행이 닥쳐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나. 처음에는 오, why me? 뭐 땜시 나를?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그래도 조금 지나면 하나님 감사해요. 결국 그렇게 될 거려? 내기할까요? 예. 왜요? 왜? 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잠깐 뭐 이렇게 부러워하고 그냥 냅두어. 냅두라고.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뭐 사춘기 때 좀 방황하고 뭐 여러분도 내가 그런 소문 좀 들었어, 그죠? 네, 뭐 좀 여리 갔다 저리 갔다. 냅두어 뭐 별로 가지도 못해, 저것들이. 네? 훌륭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예, 감사해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예언자인 것처럼 한국교회 비관적이라고. 아니요. 저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낙관적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예,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같은 죄인도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독배가 아닙니다. 독배가 아니에요. 성배예요. 성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 마치 뭐와 같은 줄 아세요? 뭐와 같은 줄 아세요? 예.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면 재밌는 게 많아. 단기 선교 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안내해 주지 않으면 갈 데도 없고요. 그죠? 뭐 태워주지 않으면 가지도 못해요. 선교사님이나 안내자가 하는 대로 그대로 가요. 카메룬에서는 가다가 밤중에 가다가 버스 세우더니 검문하는 경찰이 술이 취해가지고 곤드레 만드레 와가지고 와서 자 파스 다 걷어오래. 다 주니까 차이민소? 연소코? 그리고 자기가 또 킥킥킥 웃어요. 아, 시간도 없는데 그 이름을 다 부르고 있다가 결국은 위스키 먹게 돈 좀 달래. 예,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러 와서 멋진다. 그랬더니 또 한참 또 뭐 자기 저는 못 알아듣지만 선교사님이 통역해 주는 거죠. 예, 그러고 있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리고 또 말라리아 모기 또 그다음에 물 조금 잘못 오면 예, 설사나 가지고 다 쏟아내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해. 설사했고 거기 땅도 없고 그리고 와가지고 굉장히 꾀죄죄해가지고 옷 갈아입을 것도 별로 없고 그렇게 와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해. 왜일까요? 자기들이 우리 사는 데 와봤어요? 네. 그래도 저 사람들은 다른 데서 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옷도 얼마 안 갖고 갔는데 거기 있다 오면서 어떻게 옷 벗어주고 와요. 네? 옷 벗어주고 와. 조끼도 벗어주고 오고요.
그 다음에 신발도 벗어주고 오고 그 사람들은 속옷도 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 빨지도 않은 거라 괜찮대. 안 빨아도 괜찮아. 우리가 다 빨아서 입으니까 그냥 다 달라고. 그래서 다 주고 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우리는 주러 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주러 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줄수록 행복해져요. 많이 줄수록 행복해져. 그래서 셔츠도 벗어주고요. 조끼도 벗어주고 신발도 벗어주고 양말도 벗어주고 그리고 물통도 주고 줬다 다음에 또 사고.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단기 성교를 온 것과 같아요. 악인의 형통은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땅의 일로 끝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고통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예. 내게 고통이 와서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없던 말을 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다른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곁에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잠깐 딴 생각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야고보와 요한을 찬양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찬양해요.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그들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줄로 믿어요. 주님의 마신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고요? 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예, 제가 다른 거 뭐 할 게 있어야죠. 그죠? 예,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편에 서서 가는 것 외에는 다른 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사순절에 감사하고 축복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암송하고 그렇다고 뭐 세상에서는 노나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알고 성실과 진실로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땅의 형통을 악인들이 가지는 것처럼 갖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고 눈물이 있잖아요. 대속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될 거라고요. 저도 무명의 복음 설교자 그래서 예, 여기에서 교회 지키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리저리 조금 사람들이 이제 아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교회에서 집회도 오라고 하고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도 가고 또 제가 디아스포라에서 무명으로 있으니까 무명인 분들이 제가 얘기하면 더 용기를 받아요. 한국의 큰 목사님들보다 그들이 그렇다는 걸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또 오라고 그러는데 어디 성도님들이 누가 우리 목사님 이제 더 이상 무명의 복음 설교자가 아니네. 그래서 뭐 불편해요? 네? 쓰임 받는 게 뭐 못마땅해요? 예. 그래도 제가 뭐 전대를 따로 찬 게 없어요,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네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선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그 자체로 우리를 괴롭게 못해요. 예, 내가 끝나면 예수님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멋지게 사는 여러분들, 사순절의 승리자들, 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